운명을 이어준다는 붉은 실로 엮이면 반드시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. 그러므로 그 실로 엮인 남녀는 어떻게든 맺어지기 마련이다.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붉은 실이야. 근데 이건 왜? 그냥 뭐... 그래서 그 붉은 실 끊을 방법은? 없지.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어? 근데 진짜 수상하다. 이런 거엔 일체 관심도 없던 양반이 왜? 담이랑 계산 후 붉은 실로 이어졌어. 뭐? 왜? 설마 그 노인네 짓이야? 아니, 물론 천년을 앞두고 손 놓고 있는 네가 답답해야 하겠지만 소멸되던 인간이 되든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돼? 진짜 노망이라도 난 거야? 너 진짜 어쩜 좋니? 구슬은 물들었다 말았다 양만 올리고 몇백 년 만에 여친 생겨 이제 겨우 행복하나 했더니 허기까지 생겨갖고 막 여친 위협이 나왔고 근데 그 여친은 다른 남자랑 붉은 실로 묶이기까지 해? 최악이다, 최악. 걱정이 너무 디테일했나? 디테일. 스펠링은 알아? 갑자기 스펠링 얘기가 왜 나와? 야, 뭐 스펠링 모르면 걱정도 못해?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지 그놈의 잘난 척. 이러니 너 산신이 붉은 실로 벌준 거야. 벌은 무슨? 그깟 실이 뭐라고? iQIYI, strange name, amazing shows.